안녕하세요. 저는 텍트라이스 코리아의 기술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영준 부장입니다. 오늘 금일 세미콘 행사에서 소개드릴 수 있는 저희 장비들은 DDR3, DDR4, DDR5에서 최신 동향을 반영한 저희 텍트라이스의 오토메이션 솔루션들과 실제 매뉴얼 테스팅이 가능한 비주얼 트리거에 관련된 옵션들을 소개해드리며, DDR5에서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저희들의 필터 옵션들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DDR3, DDR4에서는 테스팅을 할때 일반적인 시그널 인테그리티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특정한 작업들을 많이 하질 않았는데요. DDR4 이상에서 하이 비트레이트에 대한 데이터 트랜스퍼들이 이제 전송하게 됨에 있어서 시그널 인테그리티의 확보가 가장 급선무가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DDR5에서 고려되어 있는 스펙들은 기존의 DDR3, 4 이상에서 제너레이션에서 필요한 시그널 인테그리티를 확보하기 위해서 DDR5에는 이퀄라이저 필터들인 DFE나 CTLE 등 기존 여러 가지의 필터들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특정 툴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 텍트로닉스에서는 SDLA라고 하는 시리얼 데이터 링크 어널리시스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이툴 안에서 CTLE, DFE 또는 FFT에 의한 이퀄라이저를 활용하여 DDR5에서의 시그널 인테그리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시그널들을 보시게 되면 DDR3 또는 4 또는 5에서의 아주 클리어한 데이터를 보실 수 있겠지만, DDR5에서의 오른쪽 시그널들을 보시게 되면 기존의 시그널 인테그리티와는 다르게 신호들이 많이 디그레이션 되어 있고, 리시버 백단에서는 오픈아이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시리얼 데이터 링크 어널리시스에서 보시게 되는 이런 이퀄라이저 이펙트를 사용하셔서 실제 리시버에서 보시는 아이다그램 확보하는 그런 기술들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DDR에서는 특히 바이디렉션한 핀들을 사용하는 그런 테크놀로지를 쓰기 때문에 실제 하드웨어적인 PCB 아트웍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데이터 레이트는 올라가고 제약적인 PCB의 성능 때문에 발생하는 아이다그램 오픈 등 시그널 인테그리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퀄라이저 이펙트를 사용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DDR5에서도 향후에 사용되는지는 이퀄라이저 등의 이펙트를 고려하여 시리얼 데이터 링크 어널리시스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이퀄라이저 이펙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DDR5 솔루션들은 향후에 오토메이션 소프트웨어를 지향하여 DDR5를 측정하고자 하는 유저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오토메이션 소프트웨어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DDR3, 4, 5 등의 실제 오토메이션 소프트웨어들은 유저들이 제덱 스펙에 맞춰 특정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스펙 또는 테스트 리미트를 갖다가 설정하여 테스트 환경을 갖다 쉽게 도와주는 그런 솔루션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왼쪽에서 보고 계시는 DDR5에 관련된 솔루션들이 향후에 보시게 되는 텍트로닉스의 DDR5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DDR5 역시 프로브나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들에 대한 프로빙 솔루션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텍트로닉스에서는 강력한 프로빙 솔루션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왼쪽 상단에 보시는 P77 시리즈의 프로브들은 브라우저 형태의 이런 프로브들도 제공을 하게 되어 있고,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FPCB 플렉스 타입을 제공해서 딤 타입이나 원칩에서 측정할 수 있는 DDR 메모리 솔루션에 관련된 테스트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개해드렸던 오토메이션 소프트웨어, SDLA 그리고 프로빙 솔루션들을 만나시게 되면 좀 더 정확하고 유저 인터페이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텍트로닉스의 DDR 솔루션에 관련돼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